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네. 아이고, 박수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색다르시죠? 인사는 뭐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 혹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저를? 아, 그러니까 유튜브도 말고 아예 저란 존재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시냐고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엄마 따라서 왔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다단계 하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시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를 아시는 분이거나 사주를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이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오늘 강의할 거를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편하게 오늘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할 게 사주란 무엇인가요? 사주란 무엇인가? 근데 그 사주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사주에 대해서,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주 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을 해서 알아가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가게 될 거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사실 한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떨리는데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가장 앞에 계시니까 사주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삶의 첫 단추. 첫 단추요? 삶의 첫 단추? 약간 의미심장한데 사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생의 성적표. 전생의 성적표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비슷했어요. 성적표. 그러면은 이번 생의 성적이 좋아야겠네요. 네, 착하게 살아야겠네. 그쵸? 좀 젊은 사람 없나요? 좀 20대 분 혹시 있나요? 20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길. 펼쳐져 있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뭐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놓고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답을 내리지 못했던 건 그거였어요. 사주란 도대체 뭘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답이라고 이렇게 사주가 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깊이가 생겨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사주란 무엇이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사주는 여러분들의 몸을 보는 학문이에요. 몸.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는 학문이라고요. 굉장히 의아스럽죠. 이게 어떻게 육체를 보는 학문이야?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주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년, 월, 일시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그 사람의 앞길을 보고 했을까요? 고려시대요?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거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카페를 지금 활성화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옛날에 귀곡자라는 분이 년, 월, 일시로 보는 최초의 방법을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명리학이라는 이 사주팔자, 년, 월, 일시 일간 중심으로 보는 이 명리학은 송나라 시대, 송나라 때부터 해서 그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내려온 거예요. 한 500년 정도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이라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옛날에 미신이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학문이에요. 학문. 뿌리가 있다고요. 뿌리가. 심지어 그 서양의 심리학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올라가면은 막 2000년, 3000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학문이고요. 이게 보는 눈이 많으니까 자꾸 떨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내려온 학문이고요. 연월 일시로 본다면서요. 연월 일시. 그러면은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태아로 잉태되어 있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난 순간 탯줄을 자르고 어떤 게 일어나요?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죠. 자가호흡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엄마한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생명을 연장해 나가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가 부여된다? 생년월일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부여된다고요. 잠시 벗을게요. 좀 더운데 이거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르시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가져요. 왜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순간의 생년월일 시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까? 그럼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쵸? 우리가 태어날 때 첫 호흡을 하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느끼고 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 태양의 에너지죠. 그 더움, 뭐 추움 이런 게 다 태양으로 인해서 이게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태양만 우리 지구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겠냐 이거예요. 제 말은 분명히 수금주야 목토 천해명이라는 태양계 행성들 다 아시잖아요. 그 행성들이 그냥 의미 없이 거기를 돌고 있을까요? 의미 없이. 그런 것들이 지구에 다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끼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몰라요. 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에너지가 마치 우리 몸에 지문 새겨지듯이 여러분 육체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 연월일시라는 팔자로 보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땐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몰라요. 지금은 한자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게 뭐 나중에 뭐 과학자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의 파형이 그 인간한테 이렇게 있는 이런 주파수가 다른 형태로 발견이 되고 그게 숫자 혹은 그림 같은 걸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귀 두 개 이렇게 육체라는 누구나 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타고나지만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태어난 순간 그 받은 에너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정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한 게 뭐냐면 뇌도 우리가 뇌 있잖아요. 뇌 아직 뇌의 비밀은 뭐 다 밝혀진 건 아닌데 뇌의 주름이라던가 이 안에 이 뉴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가면서 그 받은 에너지 영향대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자, 그래서 사주란 건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숨을 쉬었을 때 그 에너지도 변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학문이라고요. 이제 좀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육체를 보는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육체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자, 보면은 사람은 육체가 있고요. 정신이 있죠.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주는 얘를 보는 거예요. 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정신이 육체 안에 갇혀 있죠. 갇혀 있어요. 저는 자고 일어난 제가 정동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친구는 너무 잘생겼고 뭐 과정도 너무 화목하고 말도 재밌게 하고 아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재웠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정동찬이에요. 제가 갇혀있다고요. 이 안에 여러분이 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종교 같은데 뭐 그 기독교에서는 다 얘기하겠죠. 어디서 왔다고.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몸 안에 있잖아요. 몸 안에 우리가 이 육체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벗어나집니다. 살아있을 때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육체는 우리가 연월일시를 부여받았어요. 연월일시를 부여받고 정신이 이 육체 안에 이 그릇이죠. 이게 정신, 육체는 정신에 담은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그릇인데
이 년, 월, 이 시로 어떠한 모양이다라고 딱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정신도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사주가 잘 맞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딱 떠드는 것들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의외로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너무나도 잘 맞으니까 그 왜 맞냐고요. 그게 이 그릇대로 정신이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정신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어떤 그릇인지 사주를 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최소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다는 거니까 명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내 그릇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삐 없는 말을 타고 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인 거예요. 이게 내 몸이, 내 새겨진 몸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명이, 내 정신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고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알아야지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내가 고삐를 이렇게 다른 데로 틀어가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뭐 2018년 운세도 강의하고 2019년 운세도 강의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내년에 뭔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았는데 그거 알면은 어떻게든 비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게 몸을 아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몸, 태어난 여러분들 몸이 어떠한 꼴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 오는 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오는 걸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겨울이 오는 걸 아니까 집을 지어서 그 미리 장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알아도 못 바꾼다, 사주 팔자 알아도 못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알면은 바꿀 수 있어요. 알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형 강의할 때 무기토도 숨만 쉬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무것도 벌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몸이 이미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몸이. 몸이 그 운과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단식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식하면 한 2-3일 굶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할만하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도 거기 따로 움직이는 거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오늘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 있죠. 성리학. 성리학은 마음을 보는 학문이고요. 명리학이 몸을 보는 학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성리학 이러면은 막 취급도 안 하지만은 공부해보면 또 마음을 보는 옛날 그 선비들의 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죠. 몸과 마음을 담는다. 그걸 이제 성명 쌍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년, 월, 일시라는 네 개의 기둥이 주어지고 팔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주를 한번 쓰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주를 쓰세요. 여러분들 사주를. 제 사주를, 이게 제 사주니까요. 제 사주를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사주를 이제 뭐 메모하시는 분들 쓰시고요. 한번 보자고요. 이 년, 월, 일시라는 네 개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에 받은 여러분들의 명이고요. 몸이 받은 명이에요, 이게. 몸이 받은 명이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이 글자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운과 세운이라는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건 말고 점학도 있어요. 점학. 점학. 뭐 타로라던가 뭐 유표라던가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타로는 어때요? 타로도 분명히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거지만은 그거는 그 순간순간 변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명리학이라는 건요. 점이 아니에요. 점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 보면은 명리학은 육체를 보는 학문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체지만 정신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사주가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육체지만은 플러스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사주는 관계론입니다. 관계론. 저 글자들이요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사주를 써놓고 보시면은 이 글자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내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외적인 관계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학문, 일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요거 중심으로 봤어요. 요거 중심으로. 연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일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잘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 일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주 전체를 나로 볼 거예요? 아니면 저 일간을 나로 볼 거예요? 뭐를 나로 볼 거예요? 일간을 나로 볼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전생이요? 전체요? 전체를 나로 보는 거라고요? 일간이요? 이 글자 모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센서 같은 거예요, 센서. 우리가 세상과 육체를, 우리 정신은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잖아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센서 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중에서 이 일간이라는 녀석은 이 전체적인 것을 주제하고자 해요. 주제. 주도하고자 하는 게 일간이에요. 주도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에너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을목 일간이 있어요. 그리고 연의 갑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을목 같은 성향이 아니라 갑목 같은 성향도 아주 잘 보인다는 소리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세 나이 같은 것도 자꾸 안 하려고 막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갑목 일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주에 갑목만 있어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그냥 일어난다고요. 있으면. 그래서 일간이 주도하려고 하는데 주제하려고 하는데 이 나머지 글자들은 뭐냐면은 일간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일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나가 맞아요. 나. 오리지널 순수한 나예요. 나.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나가 일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에요. 나머지 일곱 글자가.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보는 학문입니다. 만약에 일곱 글자가 없으면 오롯한 나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너가 없는데 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낮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그쵸? 여름이라는 계절이 없는데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냥 어떻게 상대되는 거잖아요. 상대되는 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가 없으면 나라는 단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얘기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난이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얘기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게 명리학이에요. 자, 근데 이게 사람한테만 연관이 있냐고요, 사람한테만. 자, 얘가, 이 보드마카가요, 이 일곱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랑 연결될 수 있어요. 나랑 관계된 모든 게 팔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주의 재나 관이 뭐 부인이나 남편이고, 일지가 배우자 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결정이 될까요? 얘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뭐 얘가 부인일 수도 있고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주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고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명리를 하신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사주에 제가 없으면 여자 뭐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상관이 강하면 나중에 결혼하라고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로 결정될지는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배우자인데 본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걸 배우자로 보고 엉뚱한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제사주에서 뭐 배우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배우자의 상황이 어때 보여요 지금? 뭔가 심각해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풀어서 얘기해드릴게요. 내가 금이라는 놈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럼 금 입장에서는 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녹아내리죠? 자기 모양이 온전히 유지되지가 않죠? 그 유지하려면 나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그 이제 저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얘를 부인으로 선택하느냐, 얘를 부인으로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 우리가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죠? 부모와의 인연도 있고 자식과의 인연도 있고 친구와의 인연, 돈과의 인연,
이렇게 이런 공간과의 인연, 시간과의 인연 다 인연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근데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인연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선택이 못 돼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내 부모님은 이재용이 됐을 텐데 제가 선택을 못하는 바람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우자는 근데 일지개입이 가능하잖아요. 자녀하고 부모는 안 되지만은.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인연을 얘기한 거고요. 관계가 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게 사주다. 이걸 이제 보고 아는 거예요. 친구가 뭐 한 다섯 명 있다고 쳐요? 예인 친구도 있을 거고 예인 친구도 있을 거고 예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친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주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정신하고 이 친구의 정신하고 만나는 거 몸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육체를 통해, 우리 정신은 육체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있다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C 언어라고 아시죠? 그건 컴퓨터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C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죠. 그 C 언어라는 개념이 우리 몸이에요. 그게 우리 몸이 그 C 언어와 똑같습니다. 외부와 소통하는 그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신체 기관들을 가지고 외부와 소통하지만은 그 감각들이 다 똑같을까요?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냐고요. 저는 0.8이에요. 안경을 쓰고. 그러면 제가 선명하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안경 벗으면 다 안 보이겠죠. 눈 좋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다르다고요. 감각들이. 그 오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조차도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걸 얘기할 겁니다. 사주는요, 이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센서라고요, 센서. 센서이고요. 제가 이제 수를 얘기할 때 수가 발달하고 화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안 열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 댓글도 보면 구구절절 맞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세상과 인연이 별로 없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종교를 생각하게 되고, 우주를 생각하게 되고, 철학을 생각하게 되고, 난 어디에서 온 거지? 이런 의문점들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것과 반대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니까요. 자,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정동찬이 아니 10년을 공부해서 검사가 됐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나머지 친구 ABC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ABC라는 친구가요 다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요? 그냥 문장 자체가 웃겨서 그런 거예요. 네. 놀래는 거예요. 놀랬는데 놀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요. 자, A라는 친구는 여기 정동찬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놀래요. 왜? 정동찬이? 이러고. B라는 친구는 10년을 공부했다는 거에서 놀래는 거예요. 아, 말이 되냐? 이러면서. C는 뭐 검사라고 여기에서 놀래는 거죠? 같은 문장을 보고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달라요. 왜? 센서가 다르니까. 팔자가 다르니까. 자, 그럼 무슨 센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A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상을 드릴게요. A는 왜 놀랬을까? 이거 답이 안 나오네요. 예? 네? 관 뭐라고요? 관이 발달돼서? A가 관이 발달됐다고요? 정동찬이 관이에요? 관으로 드릴까요? 명성? 아, 근데 접근은 잘하셨어요. 얘는 비견 겁재가 발달돼 있겠네요. 비견이나 겁재라는 게 발달돼 있어서 정동찬이가? 개가? 얘는요? 오오 이거 고수들인데 네, 제가 강의를 감히 여기서 했는데 다 이렇게 잘 C는? 아유 이거 자 오늘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들 하시네요. 더우세요 지금? 네, 그
조금만 더 낮춰달라고 해주세요. 저도 더워서, 저는 더우면 강의가 잘 안 돼요. 더우면은 막 그 별도 보이고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 웃는 눈빛인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을 좀 오해해요. 제 자만자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많이 해보니까. 이제 좀 벗고 나서 좀 편해졌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발달되니까요. 같은 문장 안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어요. 얘는 관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걔가 검사라고? 아니, 쟤 이러는 거고요. 얘는 야, 걔가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걔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때요? 정보의 수정이 일어났죠. 이걸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재극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정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인성을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수정이 가능해요. 그럼 인성이 발달했는데 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고집이 어떻겠어요? 세겠네요? 고집이 센지 아니 이것도 모르겠네요? 몰라요. 기본적으로 모른다예요. 모른다. 비겁은 그냥 이제 이름만 나와도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이거를 재생산을 해요. 주변 이 친구들이 또 막 다른 친구들을 달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겠죠.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얘는 이것만 강조할 거예요. 분명히. 야, 걔가 그렇게 됐대. 와, 말도 안 이런 거고. 야, 걔가 공부를 했대. 게임만 좋아하던 놈 이런 거고. 얘는 이제 막 술자리에서 정독 차이가 막 이런 안주거리가 되겠죠, 제가. 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정동차이나 말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치 않는 구설 같은 거에 휘말리게 되는 거고요. 정치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느낀 세상을 느끼는 게 달라요. 저는 조금 남들보다 예민한 센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귀가 조금 예민해요. 귀. 그 특히 음악 같은 거 있죠. 특히 그 어떤 음악을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 악기 소리 같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런 음향기기 쪽으로는 좀 많이 돈을 투자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센서들은 그렇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몸이 그렇게 부여된 겁니다.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막 시끌시끌하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봤을 때 얼마나 시끄러워. 근데 사람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누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누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누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더 와닿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대부분 무시되고 배척됩니다. 내가 보는 포인트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게 강합니다.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전체를 골고루 다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주변인들과 뭐 주변인들부터 해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일간을 중심으로 주변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관계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큰 기준들이 있어요.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용어까지 탈탈 털어서 비기를 싹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20시간짜리 해야 될 거를 막 이렇게 한 번에 다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볼 때요. 딱 보면은 특징들이 있죠. 마찬가지 사주에도 딱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 공부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만약에 식신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딱 강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 볼 때 식신만 보게 될 겁니다. 그쵸? 제가 그리고 뭐 오행 목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 목만 볼 거예요. 아마 오류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직관이 더 중요해요. 직관이 그렇게 해야 그 선생님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못 보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 어떤 사주를 봤을 때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 특징들을 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거는 뭐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 특징을 찝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잘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잘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한남 조습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제 노하우니까요. 한남 조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한남 조습 기우잖아요. 말 그대로 한은 찰한 차갑다는 뜻이고 나는 따뜻하다는 뜻이고 조는 말을 줘 건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말라 있는 거죠. 습은 그 우리가 여름에 느끼는 무더위.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습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이 떠올리시면 되고 이 한난 조습에 의해서요 사주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느냐? 얘들이 관계 맺는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글자들이. 같은 글자더라도요 한난 조습에 의해서 움직임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갑목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갑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딱 있어요. 이게 한하냐 난하냐 습하냐 좋아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갑이 있으니까 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거를 얘기할 건데 자 한난 조습은 뭐냐 사주의 기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억부라던가 뭐 신앙신약 이런 거 얘기하죠. 또는 격국이라던가 이거 혹시 못 알아듣는 분 계신가요? 억부나 격국 이런 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1에 있는 이 1간을복 중심으로 통변을 해요. 얘 철저하게 얘 관점에서 주변 관계들을 보려고 하는 게 억부예요. 억부. 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왕 신약을 따지는 건데 1간이 이 주변 관계들을 나 중심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강하냐 감당이 되느냐 관계가 감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왕이고요. 신약은 감당이 쉽지가 않다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되시죠? 이게 억부적 관점이고요. 격국 같은 경우는 일간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특히 월이라는 환경에서 나를 본 거예요. 환경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와 직장의 관계 나와 직업의 관계를 볼게요. 내가 삼성을 다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철야시키고 쉬는 날도 없고 웃는 분들은 삼성맨이신가? 네. 이렇게 삼성 다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얘가 일도 너무 잘하고 돈 받는 거 이상으로 뭔가 능력도 발휘하고 얘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입장이 다르죠. 내 입장에서는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죠 지금. 근데 그 얘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승진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같은 사주라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돌마가 터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찝어내는 게 이제 진짜 보수죠. 잘 나가네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힘드시죠 이름 잘하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한난조습은 뭐냐 이런 것과는 별개예요. 한난조습은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명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성패를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성패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희로애락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달라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한난조습하고 억부와 격국들을 많이 봐요. 이거는 그냥 관점 제시인 거예요. 관점 제시. 이 한난조습이라는 건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에 깊게 관여를 합니다. 타이밍. 격국으로 봤을 때는요. 알겠다고요. 얘가 어떤 격국은 이 사람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릇. 용도를 보는 거예요. 용도. 용도.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격국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쓰여야 되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격국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한난조습이라는 건 어느 때에 쓸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거 모르겠어요. 이 표정들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다시 돌아갈게요. 자, 한난조습을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뭐 제 사주를 다시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월하고 시의 기둥이 있죠. 여기는 뭐를 보는 거냐면 한과 난을 보는 공간이에요. 월하고 시는 한 난을 본다는 건 뭐예요? 춥다와 따뜻하다죠. 그러니까 온도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월과 시에서 가장 많이 느끼죠. 월, 1월, 2월, 3월, 4월 바뀔 때마다 느끼잖아요. 추워지고 따뜻해지는 게. 시에서도 해가 뜨면 따뜻하고 해가 지면 추워지고. 자, 그러면 1하고 연해서 느낄 수 있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오늘 이모일이에요. 오, 오바가 들었네요. 뜨겁겠네요. 오늘 뜨겁나요? 그럼 이제 좀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다시 차가워지겠네요. 이런 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연도 마찬가지. 올해가 기해년인데 수가 들어왔네요. 한으로 가고 있네요. 올해가 전체적으로 여름도 다 차갑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한나는 월하고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연하고 일은요. 얘는 조습이에요. 조습.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라는 글자는요. 12지지, 자축이며 진서하며 신유술해 중에서 가장 한하겠죠. 가장 한할까요? 그냥 자축을 묶어서 이렇게 한하다고 할게요. 얘들이 가장 한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 이제 인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인까지 가지 말자고, 목이니까. 이렇게 한해요. 얘가 월에 들어올 때 한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자라는 글자가 일에 들어가게 되면 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조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월에 들어가야지 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월에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사주 전체에 대해서 환경이 한해지는 겁니다. 월에 만약에 저처럼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따뜻하다죠. 사주 전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이 사가 아니고 뭐 여기 자가 있고 여기 뭐 오가 있다고 해서 오화가 있다고 해서 따뜻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요. 월이 중요하다고 한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월이 이렇게 한난 조습이라는 형태로 사주 전체에 어떤 출발점, 초기 조건들이 부여됐을 때요. 이 오행들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겨울이 있어요. 우리가 겨울생이에요. 겨울생. 겨울생입니다. 겨울생인데 사주에 사주를 따라서 겨울생이면은 뭐를 가장 필요로 할까요? 본능적으로. 따뜻함을 추구하겠죠. 본능이에요. 이거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간에 따뜻함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추우는 기본 본능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름에는요. 네, 시원한 걸 기본적으로 그게 조후예요. 한 난에 대한 조후. 편해지는 거가 그러니까 조후가 됐다라는 건요. 조후가 됐다라는 조후가 됐다. 이런 말을 공부하다 보면은 들어요. 한 번씩.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든 뭐 이렇게 내가 본데 조호가 됐다.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방울 터지듯이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조호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편해졌다. 그리고 또 뭐다? 욕구가 충족됐다요. 자, 그러면은 조호가 돼서 욕구가 충족되고 편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좋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될까? 게을러져요?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싶은 거랑 돈이 넘쳐가지고 편하게 있는 거랑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자, 조우가 되면요 최고의 장점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환경적인 뒷받침이 따라와요.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조우가 될 때 있으니까 어때요? 공부가 잘 되죠? 뭐 서포트를 받는다던가 돈이 없는데 막 장학금이 막 주어진다던가 갑자기 뭐 어디 뭐 의학 뭐 의학이냐 교육재단 같은 데 기금 신청이 되게 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점으로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뭘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요 전투력이 없어요. 깡다구가 없어요. 악바리 근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한 번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회전시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옛날 7,80년대 사람들은 다 조우가 안 됐나? 맞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막 그 경제도 엄청 발전하고 지금보다 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세대고 그 세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역사 같은 거에 특히 이제 근대, 현대 막 이런 거에 좀 현대사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제 뭐 장영자 사기 사건? 예, 네,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 와, 80년대 돈으로 몇억을 그렇게, 그 당시 돈 몇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누릴 거 다 누린. 이런 얘기 또 나오면 또 정치적 공세를 받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우가 됐다는 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은?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조우가 여기 이제 이것만 붙이면 되겠네요. 안 됐다. 그럼 이제 이거, 이게 뭐예요? 안 편해졌다. 안 욕구가 충족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 조우가 되지 않았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악조건을 의미합니다. 악조건. 악조건을 얘기해요. 자,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조건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의 대상은 외부와의 조건이 외부. 외부라는 건요, 내 몸 밖에 있는 건 다 외부예요. 내 몸 밖에 있는 거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과의 그 외부인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한 거예요. 시대, 사회상, 이런 것과도 연결되겠네요. 시대, 사회상과 이렇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건데 시대가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시대상과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맞는 악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과 가장 대표적인 사주를 가져왔어요. 본인한테 허락받았어요. 쓰세요. 유튜브에 올라오죠? 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주 많이 쓰는,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건데.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아,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크게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제가 프로텍터를 준비해서 경진년생이고요. 무자월입니다. 한하고 조하네요. 계유예요, 계유. 유금 어때요? 조하죠? 일찍 오면 조해지죠? 그리고 갑인신입니다. 어우, 끝까지 조하네요. 한조한사주네요, 한조한사주. 남자이고요. 자, 사주에 보면은 화기라는 화기, 따뜻함이라고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그쵸? 굉장히 풍한설에 눈보라, 금생수까지 되니까요. 눈보라도 치고 있고요. 바람도 불고 있어요, 갑인으로. 어떻게 갑인이 바람이에요? 이렇게 궁리하다 보면 나옵니다, 답이. 궁리, 네. 그리고 이 명리학은요, 궁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명리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학창시절에 모범생이었던 사람들은 못해요. 자, 모범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모범생이었던 사람도 왜 못해요? 주입 때니까. 주입식으로는 절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한조해요, 굉장히. 한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능적으로 화를 찾게 되겠죠. 그런데 화를 찾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은 화가 없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시대적인 타이밍이 착도 안 맞는 거예요. 이따가 한난조섭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근데 보면은 목으로 뭔가 일은 벌리고 있어요. 화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죠. 엄청나게 누르고 압착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폭발력도 커지게 돼 있죠. 뻥튀기 하듯이 뻥튀기도 압력이 엄청나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주는요, 한하고 조하고 목이 강하기 때문에 튀어나가려는 힘이 강하죠. 근데 화가 없다는 건 튀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주 자체는. 그래서 폭발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다는 건 때만 잘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터지듯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급상승을 해요. 이런 사주들이 한 방에 뭐를 이뤄내요. 만약에 이 사주에 처음부터 화가 잘 돼 있었으면 느슨하게 잘 돼가는 거예요. 점차점차 쌓이듯이. 근데 이런 사주들은 그래프로 치자면은 요렇게 가다 이렇게 한 방에 수직 상승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일 때 좀 따뜻함이 갖춰진 사주들은요, 요렇게 가요. 요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파괴력은 약하죠.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고 뭔가 대박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한 방에 뭘 돼야지 임팩트가 있어야죠. 삶을 살더라도 짧고 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다고요.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대충? 자, 그래서 어떤 이분의 그 일대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 2009년에 아이폰이 나왔죠. 2010년에 갤럭시 A가 나왔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 타이밍에 이거 휴대폰 필름 사업하면 대박나겠다 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빨리 한 거지. 너무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필름 사업을 하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이제 막 카카오톡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접었어요. 접었는데 접자마자 대박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업하는 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 운이 들어오냐면은 40대 중반에 화운이 들어와요. 4, 5년만 더 기다립시다. 중견기업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 이러고 막 제 옆에 착 붙어있어요. 운 좋아지세요. 저랑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화가 잘 돼 있죠? 그래서 한나는 주습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이거 말할 수 없는 무의식 같은 겁니다. 한난 조습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만약에 심리학에, 심리학도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심리학을 배운 지 지금 1년이 돼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본능이고 무의식이라고요. 이게 한난 조습이에요, 한난 조습. 오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행. 얘는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이고, 의식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사고 회로 같은 거예요, 사고 회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회로 같은 건데, 그래도 이제 인간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의 짐승까지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요, 아예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굳이 이렇게 단계를 얘기해서. 여기는 생명이긴 한데, 아직 사회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십성 단계까지 가야, 의식 안에서 이렇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만 봐도 사실 잘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니까 잘 맞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주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 고등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십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무의식과 이런 것들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배제하면 안 돼요. 십성을 볼 때. 왜? 제가 최근에 얘기했죠. 그 최근에 영상 올리는 것 중에서 대박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난 영상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이니까. 아직까지 저도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아직 언젠가는 이렇게 막 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게 보면은 제가 식신생제를 얘기를 해요. 식신생제 잘 되면은 사랑을 잘 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신의 상태가요, 한한지 조한지 습한지 난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발현되는 형태가 다 틀려요. 근데 식신생제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자기는 식신이 임자로 되어 있는데 말 많은 거 싫어하고, 당연하죠. 임자라는 식신은 조하고 하나잖아요. 보여지는 식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으로 소통하는 식신이고요. 고요해요, 식신 자체가. 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먹혀요, 이런 타입한테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눈빛으로만 좋아하는 거 막 티는 내는 거죠. 그러면 더 와닿는다고요. 같은 이런 거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차갑다. 한 하면 하다는 것은 얼어 있겠네요. 겨울을 생각하시는데 얼었다. 자, 얼어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발현이 안 돼요, 발현. 한할수록 발현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느리다. 근데 뭐가 느린 거죠? 발전. 네? 발전이. 발전이 느리다고요? 아니.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목이라고 할게요. 하나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가 어떤 씨앗이 있어요. 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씨앗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려야죠. 압축이 아니라 압축이 아니라 얼려야죠. 종자도 냉동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냉동시키는 거예요. 냉동을 하면요, 잘만 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하나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어지면 바로 싹이 팍 튀어나오죠. 제가 얘기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팝콘 얘기 많이 합니다. 팝콘 얘기. 이게 지속이 될수록 여기서 튀어나가는 힘이 더 세져요. 시작할 때 튀어나가는 힘은. 팝콘이 기름에 넣고 튀기면 터지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터뜨리면 얼리면 된다고요. 얼려서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얼려놓으면은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서 터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가. 아까 그 사주 그분 있죠. 미용을 5년을 그 디자이너가 아니라 스텝을 5년 하셨대요. 5년.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야 넌 미용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만해라.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니까.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준비 단계잖아요. 준비. 얼마나 하나니까요. 한이 맺혀요. 남들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나. 근데 이게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네, 엄청난 파괴력으로 뚫고 나갑니다. 남들이 이렇게 설렁설렁 할 때보다요. 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두각이 나타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분도 그렇게 이렇게 막 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손님을 맡게 됐어요. 딱 가위 드는 순간 그 머리카락에 가위를 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지금 5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이론들과 실습했던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네. 그래서 그 첫날 매출 상승을 했대요. 그 가게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분 얘기 듣다 보면요 사주가 저절로 공부가 돼요. 저는 아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좋아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학습이 돼요. 명리학을 이렇게 파고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대신에 화운을 만나지 않으면요 발현이 안 되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주에 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선우 선생님 말고 네,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도요 화가 없어요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라고도 봐도 되고요. 그런 것과 만나지지 않는다고 되죠. 그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배웠다면은 빨리 가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의 기분은 오래 걸린다. 그게 기본이에요. 오래 걸린다. 때를 만나지 않으면 계속 준비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네,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려요. 누가 봐도 전국에서 탑인데 엄청 실력도 좋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제아에 묻혀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반면에 화가 잘 돼 있으면요. 아,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기후가 좋다는 건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교육을 뭐 받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환경이 잘 돼 있는 거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예,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화난 사람 계신가요? 화가 없는? 오늘 이모일이니까 이렇게 오신 거. 갑술월의 이모일. 네, 아주 좋은 날이죠. 갑술월 이모일이면. 그래서 하나면 느리다. 하지만 파괴력이 있고요. 오래 가는 성향이 있어요. 오래 가려면요.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아, 연료 채우는 것만 이렇게 5년 동안 했는데 당연히 오래 갈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하면요. 따뜻하죠? 따뜻하게 되면은 일단 따뜻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생명이 자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생명만 자라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학문도 저절로 자라요. 확장이 일어나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되죠. 뭐든지 빠르니까. 뒷심은 약할 수 있고요. 파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맞아요. 쟤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 맞아요. 사실은.
왜 안 하겠어요? 아니 뭐 다 아는데 뭘 해. 근데 이제 하는 사람한테 결국에 져요. 나중에 가면 끝에 가면 처음에는 두각이 먼저 드러나고 어렸을 때 특히 처음엔 두각이 먼저 드러나고 말도 빠르고 뭐 이해도 빠르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뒷심이 점점 떨어져요. 난하다는 건요 그만큼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분산되다 보니까 그 파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한 수와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는 거는 자 화와 수를 화와 연관이 있을 거고 난 하면은 자 이거는 따뜻함이지만 또 뭐예요? 아 여기서 내가 예상한 하나 따뜻함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아 그쵸 빛이 있죠. 화에는 빛도 있잖아요. 빛이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수는 차가움도 있지만 뭐가 있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본으로 장착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자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은 보이는 게 다르겠죠. 화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보는 게 달라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저도 모르게 분류를 하게 되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제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에서 확장이 확 일어나요. 한 번에 다른 것들도 다 보게 되는데 거기에 얽혀져 여기저기 얽히고 설킨 것들을 한 번에 다 보는 게 있고 수가 발달한 사람은 그 본질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달라요 보는 게.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 보이는 게 다른데요. 보이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게임하는 게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게임도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부에서 멀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수가 발달되어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파고 들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확 드러난다고요.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 난에 대한 수화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원래 제가 유튜브로 해야 될 건데 연애 다 하고 이제 부모님 세대를 위한 자녀 교육법 이런 거 있죠. 내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가 주제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난이 되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요. 섞이는 것도 잘하고 한 할수록 이렇게 협소해집니다. 관계가 굉장히 협소해지고 대신 깊어지죠. 난 하면요 협소하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빛은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대신 실속이 없죠. 그러니까 화는 밝고 이렇게 화려하지만 실속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불꽃놀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재밌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뭔가 몽롱해지고 끝나면 허무함이 막 밀려오죠. 그래서 실속이 있으려면 수가 발달하는 게 좋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 오행 얘기예요. 그렇다고 수가 없다고 해서 실속이 없진 않아요. 네,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습은 어때요? 조습? 조는 말을 조해요.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말린다 또는 얼린다예요. 말린다 또는 얼린다. 오랫동안 보관된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습하고 나가면은 오랫동안 그 상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변하죠. 그래서 부패하죠. 이것저것 마구잡이 섞이니까. 그래서 김밥이 여름에 쉬는 거예요. 난하고 습하니까. 반면에 겨울에는 김밥을 이렇게 꺼내놔도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나? 네, 말라 비틀어지죠. 네. 사람 성향도 똑같다고요. 사람 사주의 기후가 한하고 조하면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오래 간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외골수다. 고집 세다. 말이 안 통한다. 일리 있죠. 사주의 그런 기후만 봐도 대충 봐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섞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는 거죠. 습이 있어야 이것저것 달라붙어서
나도 모르게 섞임이 가능한 거예요. 섞임 또는 변화라고 하면 돼요. 변화. 얘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습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겠네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자기 고유 성적, 자기의 고유한 성향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꾸 자꾸 변한다고요.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 그러면 사주가요? 난하고 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는, 누구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성향으로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성향이 그래요. 난하고 습할수록 잘 섞여들어서 살아갑니다. 하나고 좋아할수록 사람들을 멀리,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이 둘은요,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이 둘은. 한하고 난 의외로 잘 어울리고, 조수 또 의외로 잘 어울려요. 왜? 서로 반대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입장에서는요, 습한 사람은요, 처음에 되게 싫어해요. 왜? 아, 내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얘가 끌어내잖아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고 싶은데 자꾸 나오라고 막 습하니까 섞이자고. 아, 싫다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습한 사람한테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니, 누가 이기겠어요? 딱 봐도 얘가 이길 것처럼 생겼잖아요. 좋아하는 데 어떻게 유지가 돼? 습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상향은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끌림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요, 너 쟤 왜 좋아해? 이랬을 때 몰라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좋아하는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은요, 이 다른 게 개입돼 있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무의식이 개입이 된 게 아니라 의식적인 뭔가가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난 조습으로 이렇게 끌림이 형성이 되면은 의식적인 게 개입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그냥 한번 스쳐갔는데도 막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그 사랑, 첫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오래 갈까요? 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가죠. 기억이 어떻게, 기억이 말려져서 꽁꽁 얼려져서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변하지가 않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못 잊어요. 한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깊은 사랑을 하겠죠. 변하지 않는. 조심해야 돼요. 그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첫사랑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예, 너 아직도 걔 못 잊었냐?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난조속은 이런 개념이다. 그 사람의 성향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오행이 개입되어 있을 때 어떠겠어요? 오행이 개입되어 있을 때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한난조속에 따른 오행 생극의 변화. 이거는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자, 한할수록요 어떻게 돼요? 화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쵸. 따뜻함을 추구한다. 자, 그러면은 사주에 만약에 목화가 있어요. 한한데. 목세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목세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 이렇게 만약에 자월에 이렇게 났는데, 뭐 여기 자월이 있는데 뭐 화가 이렇게 있다. 병인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요, 이 사주는 다른 걸 볼 것도 없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일간 입장에서 일간이 뭐든 간에 얘를 쳐다보고 있다는 소리죠. 신은 뭐예요? 미래인 거고, 네, 나중에 이렇게 뒤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이 자체로 그냥 이 자체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쳐다보니까 조우가 안 돼 있는데 될 만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글자도 있으면 거기를 쳐다보게 됐어요. 일간이 뭐든 간에. 일간이 여기를 쳐다봐요. 일간이. 연월 무시하고. 당연히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 바람 피면은 여기 바람 핀 상대를 더 본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정은 부위 놔두고 그런 좋아하는 거에 더 묻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밀착이 돼요. 밀착. 조우를 해결하는 글자가 있으면 거기에 밀착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한 하면은 일단 이 수를 놓고 보자면은 수가 화를 가려고 하잖아요. 목이 중간에 개입이 될 것이고 이런 수생목과 목생화가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매달린다는 소리예요. 집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묘일주가 있어요. 해월에 신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에 요월이 있어요. 누가 돈 욕심이 더 많아요? 글자가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월하고 일이. 여기가 훨씬, 여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난 조습에 의해서. 수생목이 더 집착한다고요. 화로 가기 위해서. 여기는 근데 묘월이잖아요. 묘월이잖아요. 그리고 궁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는 편제가 일지에 있죠. 얘는 편제가 월에 있죠. 누가 내 돈이에요? 여기가 내 돈이죠. 일지에 있으니까. 이 정도 알아들으시죠? 국물도 얘기해야겠네요. 아, 원래 이러려고 한 강의예요. 오늘 강의가 저도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재료들이 1에서 100까지 있으면은 이 중에서 한 20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그 강의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려고 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편제가 원래는 편제도요. 이거는 공용제예요. 공용. 정제는 공용제가 아니라 내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소유제예요. 소유제. 근데 편이라는 편제가 붙으면은 공용제가 돼요. 공용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제라도, 여자가 제라도 편제면은 공용제니까 어때요? 내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있다니까요. 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남자 사람 친구랑 고기 먹으러 가도 돼? 가. 편제들이라고. 정제들은 딴 남자 만나겠다고 바로 튀어나오죠.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한난조습적인 것도 있고 궁도 월이라는 건 사회궁이잖아요. 편제가 사회궁에 있으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공공성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덜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둘이 가게를 하다가 망했어요. 누가 더 크게 망할까요? 누가 더 크게 망할까? 일지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월지인 것 같다. 안 드신 분들은 제가 없는 분들? 여기가 더 크게 많아져. 이게 여기 있다는 건요, 나만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많아져. 한번 많은 직원들 다 일자리 있죠. 다른 겁니다. 대신에 일어서는 것도 크게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쟤를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복 이런 걸 얘기하면 이렇게 이 정도면 돼요. 인복이 뭐 비경겁제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난하다고 해볼게요. 뭐 저처럼 뭐 4월이나 5월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생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병인시라고 해볼게요. 목생활을 그리워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목생활 집착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알아서 목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랑 원하지 않는데도 오는 거랑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조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조부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을수록 어떻다고요? 집착하고요. 이루려고 하고요. 욕망이 커지고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조부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안 좋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 결론은 결국에는 욕망이 아닌가 싶어요. 욕망. 욕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욕망이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든 욕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부러 굶어보기도 하고 식욕을 가지려고 잠도 안 자기도 하고 뭐 하고 싶다라는 감정 있죠. 그게 없어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난도도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십성에도 한난조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성. 자, 근데 십성으로 가기 전에 구미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은 보세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사주 다 외우시겠네. 이렇게 있다 치면은 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이. 내가 우리 몸이 세상과 소통하는 게 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글자들이 센서라고 했잖아요. 센서. 그 사회적인 거, 다른 사람 혹은 내 시각, 청각, 생각하는 이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서라고 했는데 이
센서가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또 달라요. 다릅니다. 자, 크게 이렇게 나누면은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사회적인 것이고요, 공공적인 것이고요,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보여짐.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는 거고요, 보여지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거예요. 비밀. 신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에 재나 재관이 잘 돼 있고 여기에 식상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공공적으로 직업과 취미가 뚜렷하고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 공공성으로 재관으로 인하고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상이라는 기호로 연결되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일하는 거에 내 기호가 연결돼 있는 것과 똑같아요. 기호성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 있느냐 중요하다. 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관. 괴수가 이렇게 괴술관이에요. 괴술관이 뭐 여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일간이 개수고 월간에 무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무토와 직업이요. 직업. 그 중에서 직이라는 자리 중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7급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무토 때문에 이 사람은 7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월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공이죠. 그럼 직이 어떨까요? 무슨 직일까요? 어디에 있는 직이에요? 회사?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아, 국가직이 아니라 중앙 지방직이 아니라 지방직이 아니라 중앙에 관련된 중앙부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개술관인데 시에 이렇게 무토가 있어요. 직이 시에 있네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방으로 가면 장점이 있어요. 좀 눈치 덜 봐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좌천시키는 걸로 지방으로 다 보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좀 더 커져요. 왜? 이 연월에 있는 게 보여진다면서요. 보여지는 건데 이건 잘 안 보여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 비리 같은 것도 좀 더 저지르기 쉽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신이 있을 거고요. 무오가 있을 거고요. 이런 지지의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무토가 힘이 있으려면은 신보다는 오화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화생토 되니까. 이 무토가 그럼 화생토 받아가지고 힘이 강해지잖아요. 관이 세지겠네요? 자, 그럼 뭐예요? 굉장히 실권이 있다. 높은 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이 높아요. 자, 무신으로 돼 있으면은 얘는 일간에게 관인상생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 무토의 힘은 약해지죠. 직의 지위는 낮다. 대신에 그 지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관인상생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게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중에 되면 이제 관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쫓겨날 수도 있고, 쫓겨난다고 하기 좀 그렇고, 예, 진짜 많이 한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궁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누가 더 남편을 잘 만나겠어요? 잘 만나는 사람이 잘 만나지. 네. 월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더 많이 따진다는 소리예요. 월이 저렇게 월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따집니다. 이것 저것 그 집안이 어떤지 부모님의 직업까지 따지는 게 이렇게 면월에 있을 때. 왜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니까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시에 있으면은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다고요? 맞는 소리를 하니까 맞죠. 틀린 소리를 더 강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과일 없으면요? 없으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관계론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은 내 남편이 관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제가 남편일 수도 있고 식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글자는 분명히 남편일 텐데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내 남편일까?
물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 기준들은 있어요. 일단 천간에 뭐 일간하고 합의하는 합의 우선이고 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막간을 위해서 궁합을 좀 얘기하자면은 한난주석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오행 얘기를 할 건데 이 오행의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정묘일주가 있어요. 뭐 임자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여기 신시, 신시는 무신시가 되나요? 뭐 여기 임자월이 물론 뭐가 되죠? 하여튼 여기 다 온통 금수판이라고 할게요. 사주가 온통 금수인데 이 정화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의 생조 화가 유지되려면 목생화가 필요하잖아요. 장작을 깨든가 연료를 넣어주는가 해서 뭐 빛이 계속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목생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주 상황이. 자 그러면은 상대방 사주에 뭐가 있어야지 인연이 될까요? 목생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목만 있다고 될 것도 아니고 화만 있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그 상대방 사주가 목생화가 잘 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력이어야 돼요. 사주 전체에서 목생화가 주력이어야만 강한 인연이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 외로움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좀 더 밝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두운 게 사라지는 거죠. 목생화를 받아서. 만약에 반대로 내 사주가 토생금이 중요하다. 토나 금이 있는데 토생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토생금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금이 약하면 안 돼요. 토생금은 금이 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 사주에서 토생금이 잘 되고 있으면 인연이 되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상대방 사주에 흐름이 형성돼 있으면요. 인연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 뗄 수가 없는 인연이에요. 헤어지면요.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있을 때 좋았던, 그러니까 잘 진행됐던 것들 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있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오행적인 것만 잘 돼 있어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보통 네. 궁합을 볼 때 나한테 없는 오행을 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기본적인 틀을 그은 걸 좋다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좋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 내가 화가 목은 많은데 화가 없어요. 상대방이 화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약하게라도 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생화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 사주에서도 그런 영향이 일어나요. 없는 게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게 들으면요. 우리 이게 센서라고 했잖아요. 센서. 이게 센서인데 사주에 이게 그 오행이 들어왔을 때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들어오면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토가 이렇게 많아요. 사주에. 이렇게 토가 이렇게 그냥 예를 쓰려고 하니까 못하겠는데 토가 많고 여기 시지에 신금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럴 때 사주에서 천간으로 임수운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금생수가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어떻게 토국수가 일어나죠. 이 신금은 이걸 끌어내서 금생수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주에 그 해당 오행이 없더라도 해당 오행을 운용할 수 있는 글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지지에 의해서 천간들이 운용이 되니까요. 이 시 하나 때문에 이 임수운이 들어올 때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쟁제가 일어나면 뭐 많은 운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오히려 금생수가 일어나니까 힘든 와중에서도 막 뭔가를 만들어 나가죠. 오행에서 식성 얘기로 이제 넘어가보죠. 흥난조선 얘기는 했으니까 공에 대한 얘기도 사실 좀 더 해야 되는데 아까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는 센서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 연에 있는 센서가 작동하는 게 다 달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정규 강의를 계속 할 거예요. 10월이나 늦어도 네, 한 2-3주 안에 할 건데 그때 이제 하게 될 게 이런 거예요. 어디 글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자, 오행 얘기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한 얘기들이 뭐가 있어요. 그 오행이 십성에 개입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갑목 하나 놓고 식신, 뭐 상관, 뭐 정직편지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한남주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그냥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사주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화랑 수는 그냥 보여지는 거랑 보여지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금이랑 목은 이거는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해서 화로 보여진다.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감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이 1이라면은 화의 단계는 10이 되고요. 금을 만나면은 이게 이제 9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국엔 다시 수로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토는 뭘까요, 토? 토는 그냥 얘는 시간차예요, 시간차. 토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그 컴퓨터로 치면 램 같은 거예요, 램. IT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램입니다, 램. 이 램이 뭐냐면요, 컴퓨터 강의 한번 할게요. CPU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계산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책이 필요하죠. 램은 공책이에요, 공책. 공책이 쓰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램이라는 몸에다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서 이거 풀어가지고 쓰고 지우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4행은요, 이 CPU 같은 거, 계산하는 프로세서 같은 거고요. 램은 토어예요, 토. 그래서 이들 계산을 더 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쉽죠. 그래서 토는 뭐 문제가 뭐냐면요, 토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사주에. 왜요? 아, 얘 램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네,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기본적으로. 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펼쳐져 있는 공책 같은 거거든요. 그 공책이 쓰이는 건 얘에 달려 있어요. 금과, 특히 금과 목. 금과 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많은데 금목이 어설프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직업적인 정체성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포커스를 못 잡아서 그래요. 토나 금이 뚜렷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뚜렷하면 돼요. 당연히 화나 수는 그 토한테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산하는 힘은 이 목하고 금에 달려 있어요. 금하고 목에. 저 화라 수는 계산 결과 값이에요, 그냥. 그 과정은 얘가 담당하는 거죠, 금목이. 그래서 금목은 과정 중심이고요, 수화는 결과 중심이 돼요. 그럼 식상이 금목이랑 되어 있을 때랑 수화로 되어 있을 때 다르겠네요. 자, 금목으로 되어 있는 식상들은 뭐가 목적이겠어요?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목적이겠죠. 금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산책 같이 하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결과가 중요한 게 있고 과정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든 간에. 자, 공부하는 거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그 명리학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 무슨 결과를 보시려고? 시험 보는 거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무시해도 되나? 턴닝하고 막 이래도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거는요, 아주 쉬워요, 사실. 과정이 중요한 거는 과정에 집중하면 되고, 결과가 중요한 건 결과에 집중하면 돼요. 자, 선거가 코앞에 닥쳤어요. 선거 결과가 훨씬 중요하죠?
근데 과정이 무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좀 잘 조절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나왔다니까요. 그 뿌리 깊은 나무 보면은 한글을 만드는데 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반포할 때는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결국 백성들이 다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사주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금목들이 개입이 덜 돼 있으면요, 수화가 부실한 가치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풍요로워지지만은 속은 공허한 거죠. 뭔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실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의 실속은 목에 달려 있고요, 수의 실속은 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서로 실속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만 발달돼 있고 금목이 없다. 뭔가 보여주긴 한데 보여주는 거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기치기 딱 좋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금목이란 실체가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화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실체를 쫓는 사람들은 다 금목들이에요. 진실을 탐구하고 쫓아가고 과정을 이렇게 추론하고 이런 것들. 제가 만약에 그분이 안 들어왔으면은 공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임신일주지만 금이 강하진 않거든요. 수화가 오히려 더 주도되어 있는 사주인데 금운이 강하게 확 드러내서 이쪽 길로 결정이 됐어요.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궁금해지고 욕심도 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그 식성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드러난다고요. 자, 뭐 신금일간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 남편일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남편이에요? 드러난 남편? 자, 이 병화가 이 신금한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춰주죠. 그럼 남편 역할이 뭐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죠? 이쁘다 해주는 거고. 그럼 남편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진다고요? 네, 밝아진다고. 너무 그렇게 원획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아요. 남편이 생기는 순간, 남편이 생기는 순간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더 일적으로 인정도 받고 더 이뻐지는 거죠. 더 예뻐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얘는 완성된 거라고 했고요. 신금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보세요. 완성된 거라고. 완성됐기 때문에 비추기만 하면 돼요. 진열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정화가 개입한다는 거는 완성된 거에 또 다른 수정을 가하는 거예요. 2차, 3차로.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난 이미 이쁜데 왜 거기서 성형을 하라는 말을 하냐고. 나는 부담스러운 남편이에요. 이게 빛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부담이 돼요. 빛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병정이 다 있으면. 병정이 다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혼잡이 돼 있잖아요. 부정적인 걸 우선해서 보세요. 식신 상관이 혼잡돼 있다. 상관이 더 우선합니다. 상관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편관이 혼잡이다. 편관이 더 우선합니다. 혼잡이 되면 이미 멀어진 거예요. 순수한 귀신에서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있는데 이렇게 임수 식신이 있어요. 그럼 이 식신이 수로 되어 있네요. 뭐를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금을 닦아준다고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식신이라는 게 뭐예요? 활동이잖아요. 활동이잖아, 활동. 반대로는 뭐가 있어요? 갑목의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화가 활동인 게 있고 수가 활동인 게 있죠. 그럼 이들의 활동 성향이 다르겠죠? 얘는 춤과 노래, 보여지는 거, 음주가무 이런 게 식신일 수 있잖아요. 여기는요. 앉아서 명상하고 뭐 운동도 요가 같은 막 수행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활동일 수 있겠네요. 수가 식신이니까 같은 식신인데 다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다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이 있으면은 일간이 이렇게 생하는 거잖아요. 일간한테 기운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간은요 무의식이고요. 무의식 가장 깊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씨앗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것들과 연결될 때 얘를 알 수 있다고요.
1, 2, 3이 뭔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력을 했을 때예요. 출력. 이 출력이 식상구예요. 식신상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이가 40, 50이면 뭐예요?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요즘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이러면 무조건 연애하라고 해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으니까. 왜냐면은 연애를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하면은 선택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놓고 후회해요. 왜?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거든. 몰랐거든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자기 왜 또 결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할 때가 돼서 그런가 봐요. 예,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이 밖으로 내보내봐야지 자아실현도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식신하고 상관이고요. 토가 식상인 경우는 특징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토가 식상이면 그 식상은 이제 금이나 목에 달려 있어요. 인성하고 그 인성이나 재가 없으면은 그 식상의 가치 규정이 안 돼요. 아 금이나 목의 성향을 토가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토의 정체성은 금이나 목이 결정을 해줘요. 금이나 목이 없으면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사주에 화토밖에 없는데 화토 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대운에서 10년을 오잖아요. 10년 동안 시간 버리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느껴요.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엊그제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정체성을 찾으려면 한 10년만 더 기다리시면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기다리면 된다고.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주에 그렇게 돼 있으면 다 그렇게 느껴요. 안 느낀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심지어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전문직이에요. 하면서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타협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게 뚜렷하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고. 제가 이거를 사주를 깊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토식상은 금목 중에 뭐가 강한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금목이 또 어설프게 약하게 있으면 거기서 또 혼란이 와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강해지는 운이 오는지도 봐야 되고요. 운에서 안 들어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돼요. 아 진짜로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은데 주변에서 몰라요 그거를. 내가 일 잘하고 뭐 열심히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내면의 문제라고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내 문제. 말 안 하고 사는 문제들 다 있지 않나요? 저도 남들한테 말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말 못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명리를 하니까 사실 딱 보면 나오죠 견적이. 아 얘가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러고. 그러면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결국엔 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운이 어디서 오느냐. 노력이라는 걸 하잖아요. 노력. 노력이라는 건요, 물론 해야 되지만 때에 맞는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때에 맞지 않는 노력은요, 정말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꼴에 맞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량진에 가면은 공무원 준비 많이 하죠?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설렁설렁 해도 6개월 만에 되고 그래요. 4, 5년을 때려 죽어도 안 되죠. 자기 꼴이 그게 아니니까요. 중요하다고요. 그런 공무원 할 수 있는 사주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겨울 봄이 올 때 파종을 해야지 겨울이 올 때 겨울인데 파종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이게 때에 맞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겨울에 파종해놓고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되겠냐고요. 물이 얼어버리지. 쌀은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운명론자 같잖아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제가 제 20대 때는 때에 맞는 노력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우 선생님이 뭐 안 된다 뭐 아니 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죠. 이제 인생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30대 넘어왔던 타협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되는 것만 해보자. 내가 내 사주를 봤을 때 이거 될 것 같으면 이것만 하자. 너무 편해졌어요. 네.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라요. 그냥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말을 타고 가는데 굽비를 잡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맞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자기 그릇을 알고 분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걸 더 하죠. 할 수 없는 걸 놔버리죠. 행복해지는 거죠. 포기하면 편해요. 네.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네.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시간이 지금 제가 만약에 오늘 강의를 제가 원하는 것만큼 못 나가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네. 혹시 오늘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서울이 아닌 데서 오셨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네? 천안이요? 어디서? 전라도 광주요? 혹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셨다? 아, 이 부담스럽게 또 멀리 그냥 유튜브로 보시지. 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려고 막 10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자, 그냥 묶어서 할게요. 한화다. 식상이 하나다. 식상은요? 뭐예요 이게?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무의식을 어떻게 보면 의식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남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이게 하네요. 하나면 어떻게 될까? 표현이 잘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되냐고요? 아니요, 표현을 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식상이 없어도 다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선주의 인성이 많다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식신은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인성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표현은 알아달라는 게 더 커요. 알아달라. 식상은 그냥 내가 아닌 걸 내보내는 거고. 재성은요? 재성은요, 그냥 이거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는 좀 건너뛰고 말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이거. 식당이 하나다는 건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 느리다.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듣는 데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알아듣는. 그러니까 하나다면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당이 하나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그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만약에 난 하면은 알아듣죠. 왜 알아들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계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관계된 거를 설명이 엄청나게 미사여구가 많이 붙어요. 당연히 알아듣죠. 근데 여기 하나면 할수록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 변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자, 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가 산으로 가요. 표현하는 게 산으로 갑니다. 이것저것 막 다 섞이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사회 비판을 하고 있어 갑자기. 그게 이제 식상이 습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맺고 끊는 게 정확하죠? 저하고 딱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식상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표현하게 했을까요? 사랑해 하고 마음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것들도 섞어서 이렇게 해야지. 식상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게 다 갈라진다고요. 자, 인성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인성? 인성이 한해요, 만약에. 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느리죠? 내가 개그를 했어요. 개그를 했는데, 인성이 한해요? 듣고 한 10초 있다가, 아! 이러면서 없는 거예요. 10초 있다가. 이해가 느리다고요, 이해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더뎌요.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을 써도 효율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오래 걸리니까. 대신에 이해를 한번 하면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내 것처럼 만들죠. 나나 인성이 나나면 받아들이는 건 빠르죠. 빠른데 어떻게 돼요? 네, 그 오래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해는 금방 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해하고 휘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휘발. 나나는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것저것 이렇게 그 섭렵을 두루두루 많이 하지만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남기고 다른 건 다 휘발돼요. 그래서 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근데 나나는 사람일수록 망각이 잘 되고요. 하나는 사람일수록 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상처를 한번 받으면은 엄청 오래 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 보면 잘해 주시라고 상처 안 받고. 나나는 사람한테는 조금씩 줘도 괜찮아요. 네. 좀 그렇다고 저한테 주라는 말은 아니고 나나니까. 자, 인성이 습하면은요. 왜곡됩니다. 왜곡. 기억이 왜곡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성이 습한 사람들이에요. 기억이 왜곡되는 거. 분명히 같은 걸 경험했는데 얘랑 나랑 기억하는 게 달라. 왜곡시키는 습함.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구 기억이 많은지 보고 싶으시면 둘이 사주 이렇게 꺼내놓고 누가 습한지를 봐요. 그러니까 네가 습하네, 네가 왜곡이 됐네, 내 말이 맞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진짜라니까. 웃을 게 아니야. 좋아하면은요. 좋아하면 엄청나게 편협되고요. 외골수적 성향이 생기죠. 인성이 좋아할수록.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만약에 인성이 한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소통이 쉽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도. 자, 갑자가 있고요. 갑자 일주가 있고 을해 일주가 있고 둘 다 인성이에요. 누가 외골수예요? 갑자가 훨씬 외골수예요. 갑자가 이게 좋아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건 때려 죽었다 깨라도 이렇게 납득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필요하면 납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한다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십성에도 다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원래는 그 식신 따로 상관 따로 정인 따로 편인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십성도 다 다르잖아요. 자, 정인하고 편인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인은 편인에 비해서요 느려요. 왜 느리냐면은 정인은 전체를 보려고 하는 전체성을 띄고 있어요.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려면 정인이 있어야 돼요. 왜? 국영수, 과탐, 사탐 다 하잖아요. 다 잘하잖아요. 편인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꽂힌 부분에 한해서만 엄청나게 깊이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가 왜 편인의 학문이냐면은 꽂혀야지 일단 할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뭐 오행, 직성, 억부, 격부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자기가 꽂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깊이로 들어가져요. 전체를 다 섭렵하면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애초에 사주에 관심 갖기가 어려워요. 정인 형들은. 여기는 일부. 내가 바라본 시선이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있다. 원이 있다 그러면은 정인은 이 원을 다 파악하려고 하고요. 편인은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에 할 여자친구, 이제 남자친구 편했으니까 여자친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인하고 정인하고 연애 방식이 다르다고요. 누가 더 애절한 연애를 하느냐? 당연히 편인이죠. 편인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장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일부분으로 전 그 사건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 한마디만 보고도 확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뭐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 남자친구의 일부분을 보고 확 빠져드는 거예요. 박력이 있는 모습 한 번에. 운동할 때 숨 거치게 신는 한 번에. 네. 욕하는 거 한 번에 이 새끼가 막 이러는데 거기 막 빠져드는 거지 이제. 그런 거에 꽂힌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꽂히는 게 편인들이고 정의는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누가 더 객관적이겠어요? 정인이 객관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렇다고 표현이 나쁜 건 아니죠. 왜냐? 아니 일부분으로 딱 봤는데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 기질이 강해요. 전문가. 정인은 전문가는 쉽지 않고요. 자격화는 정인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연애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편인이 괜히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한 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일부분이니까 그걸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얘가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보를 가장 왜곡하기 쉬운 게 편인이고요. 습하게 되어 있을수록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이별하는 사람이 다 편인들이라고. 네. 자기 스스로 막 이미 머릿속으로는 남친이 바람까지 피워가지고 이미 여자도 여러 명 있고 네. 이미 계산이 끝나 있어요. 돌아가서 헤어지자고 먼저 통보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해였던 거지 그게. 그게 이제 원진까지 다 연결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원진을 그냥 봐야 될 게 아니라요. 그런 편인들이 원진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봐야 돼요. 운까지 다 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근데 그냥 원진만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왔는데 아니 제가 생각했던 걸 지금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제? 대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그 전에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바뀌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바뀌면 됩니다. 시간만. 시간 바뀌면 되는 거고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냐 기준을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자 저는요 사주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잘했어요. 잘한 것 같지만 아 이거는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게 느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없었어요. 처음 공부하는 건데도 어느 선생님의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랐겠죠 되게. 자, 저는 처음부터 이게 빨랐습니다. 반면에 느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진도 나온 거를 그 사람 막 3년에 나간다고 쳐요. 그런 시간차가 존재하죠. 시간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해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 기준이 뭐냐.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 때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는 알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를 알 때가 와요. 아 내가 이건 좀 부족하네. 아 이것만 좀 하면 좀 달라지겠네. 그럴 때가 기준이에요. 그때가 어떤 기준이냐면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스타트를 끊는 지점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전까지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점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이걸 모르면요 발전이 없다고. 근데 이걸 아는 순간 방향성이 생겨버려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들 주인만 된다고 해도 아니 제가 사주 푸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이제 딱 알아듣기 시작하면 쉬워 보일 거예요. 그 몇 개 올려놨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근데 스스로 해보세요 이러면 못해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되는 순간은 이거를 알고 내가 이렇게 공리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자 목이 나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 뭐라고 해요? 갑목은 이거 거목이다 느티나무다. 을목은 뭐 뿌리 풀 꽃 이런 걸로 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관점을 약간 바꿔볼게요. 수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씨앗에서. 근데 씨앗에서 나오려면 어떤 힘이 필요해요? 뚫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걸 형상화한 게 갑목이죠. 앞에 대가리 크고 회전하고. 을목은 그런 게 아니죠. 뚫고 나갔으니까 그럴 추진력이 뚫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이 단계는 싹이잖아요. 이 단계는 이미 다 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목을 갑목이라고 꽃을 을목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얘가 싹이고 그렇게 그 관점을 보면은 얘가 이제 막 뚫고 나왔으니까 싹이고
얘가 이제 다 큰 거지. 이제 열매를 맺을 시기잖아요. 4월에 을목 꽃 피는 계절이라면서요. 꽃 핀 거라면서요. 이쁘다고 하잖아요. 꽃이 폈으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건데 이렇게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거목이고 꽃이다. 아니라고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걸 다 깨야 돼요. 당연히 뭐 병화가 태양이라고 하고 정화가 달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깨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 공부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시점에서. 그 거기서 더 채우는 거는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 공부할 때 이렇게 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두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공개 강의를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개 예. 질문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천간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네. 그 천간에 그 합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병신합이라든지 뭐 장기합. 네, 네. 근데 이런 이론을 보게 되면 그 합의되는 과정이 그 조건들이 뭐 지지에 해당하는 그 오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해석이 다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나 개념이 있으면 좀 고의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합을 보면 돼요. 네, 그냥 붙어있으면 다 합이라고 보세요. 지지에 뭐가 있든가에 상관없이. 그럼 오행이 변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오행이 변하는 거는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요. 일단 잘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습이 있어야 될 거고요. 습으로 대표되는 진토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 혹은 합화됐을 때 오행도 있어야 될 거예요. 합화되는 거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정리막이 돼 있으면 여기 목이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목이 된대요. 자, 목이 됐다는 건 일간인 임수가 이걸 버린 거예요. 임수가 내가 임수인데 임수를 버리고 목으로 변한 거라고요. 나를 버리고 변한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나를 버리는 건데 일간을 버리고 변한 건데 혹은 종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일간을 버리고 그 오행으로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버리고 내가 그 외인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갑목처럼 살아야 돼요. 혹은 을목이다. 그게 화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요.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화한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선생님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화되는 거는 이게 뭐 지지에서도 뭐 합하면 뭐 자축합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냥. 그냥 자수 본질적인 거랑 축토 본질적인 거랑 둘이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만 보세요. 그리고 용어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되고 용어. 예를 들어서 뭐 금극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금극목의 극이란 단어를 빼세요. 목생화의 생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목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게 보여요. 목생화 하면은 목이 화를 살리는 것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생이란 단어가 없어지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 목이 화를 극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옥타화식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많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 저번 종모 때 돈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용납을 못 하거든요. 다 쓰거나 왜냐면 찜찜하잖아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겨먹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싫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무료 강의를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무료인 거는 그 이유 때문이고 다음 강의부터 5천 원씩 받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